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물 중 하나인 개들 중에도 가장 위험한 동물로 손꼽히는 맹수가 있습니다. 중형견종 최강의 투견이라는 이 피플 테리어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투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테리어의 강력한 힘과 소를 잡기 위해 태어났다는 불독에 지칠 줄 모르는 지구력을 한데모아 만들어진 슈퍼 솔저나 다름없었는데요. 미국에서 사람을 해치는 사고에 80%에 해당하는 문제를 일으켜왔던 피플 테리어는 중형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두 배는 나가는 대형견에게 밀리지 않고 싸울 만큼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다. 피플 테리어는 경기장 안에서라면 자신보다 큰 대형 늑대인 회색 늑대까지도 제압한 적이 있을 정도로 최고의 전투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째 야생의 맹수들이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인데, 그럼 맹수 중에 맹수, 아프리카의 지상 최강 육식 포식자인 사자들과 마주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플 테리어가 사자와도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소문들은 과연 진짜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피플 테리어의 위력. 중형견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는 피플 테리어는 상대적으로 더 큰 수컷의 경우 최고 45cm에서 56cm의 몸길이에 16kg에서 40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 견종 1위라는 불명예에 올랐고 여전히 위험한 견종들인데요.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르는 온순한 녀석들도 많지만 절대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개가 아니며 전문가를 통해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만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피플 테리어가 제대로 작정하고 사람을 향해 사례를 가지고 덤벼든다면 격투기 선수가 아닌 웬만한 사람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죠. 피플 테리어의 농장주들은 이 개를 키워보고 싶다며 살아오는 사람의 90% 이상을 안 낸다고 딱 잘라 거절하며 그냥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도 다른 개를 물어 죽여 문제를 자주 일으키고 있으며 30kg에서 40kg 정도의 중소형 늑대라면 잡아먹히기는커녕 오히려 공격해 죽여버릴 정도로 강한 견종들입니다. 좁은 경기장 안에서는 심지어 대형 늑대인 회색 늑대를 제압한 적도 있으며 오래전 투견 문화가 유행이던 시절에는 야생 늑대를 포획해 경기장 안에 들여보낼 경우 대부분의 승부에서 피플 테리어가 승리할 정도였다고 하죠. 피플 테리어는 투견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인기를 자랑하는 개인데 그 이유는 몸집에 대비해 훨씬 강력한 이들의 전투력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투견의 상징이며 그에 어울리게 강한 치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온몸이 단단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우람한 체구의 보디빌더 개 버전을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말 놀라운 능력은 바로 엄청난 지구력과 투견으로 길러지면서 터득한 싸움 전체의 판을 짜는 능력인데요. 이들은 야생의 맹수들과는 달리 쓰러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절대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투지를 가지고 있어 좁은 곳에서의 장기전에 특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뭉툭한 주둥이와 강인한 맷집, 지칠 줄 모르는 신체 능력 등으로 결국 상대방을 쓰러뜨리고야 마는 무서운 개들입니다. 비정상적인 살생 본능을 가진 이 개들은 경기장에서 상황에 따라 무는 힘을 조절해 페이스를 조절하는데 어떨 때는 초반부터 강력하게 몰아붙여 싸움을 끝내버리는가 하면 어떨 때는 상대방의 체력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반부의 모든 힘을 폭발시키는 전략적인 승부를 벌이기도 합니다. 사자 대 피플 테리어. 그렇다면 피플 테리어들이 요리한 경기장 안으로 최강의 맹수인 사자를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플 테리어가 한 우리 안에서 직접 사자를 만난 적은 없지만 피플 테리어보다 훨씬 큰 체급을 가진 헤비급 투견인 도사견이 사자를 맞닥뜨린 적이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바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투견 대회 챔피언 출신의 한 도사견을 어떤 동물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가려놓은 우리 앞으로 데려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사견은 무언가 냄새를 맡으며 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위에 뭘 숨겨놓은 것 같은데 천으로 가려놓은 거 보니 무슨 맛있는 거라도 주는 건가? 그러다 붉은 천이 벗겨지고 도사견의 눈앞에 커다란 숫사자 두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와, 이게 뭐야? 살려줘. 놔라 이것들아, 노란 말이다. 도사견은 챔피언의 체면이고 뭐고 사자를 보자마자 대패닉을 일으키며 실신 직전입니다. 이 도사견은 피플 테리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격이 크며 최고 55cm에서 80cm, 체중은 100kg에 육박할 정도로 큰 개들인데요. 이들은 자신보다도 더 큰 동물들에게도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들 정도로 투지가 넘치는 개들이지만 본능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싸움이라는 개념이 통하지 않는 몇 차원 위의 강자임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펄떡펄떡 날뛰느라 정신이 없는 도사견을 보고 있는 사자들은 간만에 재밌는 녀석을 만났는데 아쉽다는 듯 몸을 치켜 세우며 관심을 보입니다. 여여, 어디가? 심심해 죽겠는데 저 녀석 들어오면 재밌을 것 같단 말이야. 들여보내줘. 이리 와봐, 귀염둥이. 그래, 너 말이야. 빨리 와봐. 에이, 안 잡아먹을게. 어우, 저놈 실한 거 보소. 한 입만 그냥, 아니지, 그냥 살짝 맛만 볼게. 아저씨, 날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야. 이 외에도 도사견이 숫사자와 호랑이를 만난 적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대 시베리아 호랑이였던 벵갈이에 관한 사연이 있는데요. 1963년 11월 우리나라의 오모 박사는 외국의 서커스단에 소속되어 있던 시베리아 호랑이였던 벵갈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려 한국의 동물원인 창경원으로 데려옵니다. 벵갈이는 몸길이 305cm에 몸무게는 무려 350kg이나 나갈 정도의 엄청난 헤비급 호랑이였는데요. 사자들이 한 끼 5kg의 고기를 먹는 동안 벵갈이는 8kg의 고기를 먹어댔고 사자 무리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주위의 사자들을 벌벌 떨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벵갈이는 마치 폭군처럼 사자 우리에 가서 다리로 철창을 긁어대는 등 사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줬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당대 최고의 투견이라 불리던 도사견인 철령이 창경원에서 사자와 벵갈이를 지나가다 마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투견대회 챔피언이었던 철룡이가 호랑이나 사자보다 더 강하다며 자신감을 과시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연히 사자 우리 앞을 지나가다 수사자를 보게 된 철룡이 그만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어버렸습니다. 철룡이의 주인은 급 당황해서 철룡아 가자 철룡아 가자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옆에 있던 호랑이 우리에서 공포의 벵갈이를 보고 말았습니다. 벵갈이는 으응 하면서 철장을 사납게 쳐대며 포효했고 그것을 본 철룡이는 그만 아연실색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주인은 급히 철룡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공개된 것들 중에는 다른 큰 개들과 호랑이가 직접 만난 것을 찍은 영상도 있고 사자와 만난 것을 찍은 것도 있는데요.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죠. 직접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쉽지만 작은 개들은 사자와 호랑이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짖어대고 까불어대느라 정신이 없으며 핏불테리어 한 마리가 철창 너머의 호랑이에게 계속해서 짖어대며 위협하는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는 사자와 호랑이의 반응은 아우 저 꼬맹이 저거 왜 이리 시끄럽냐? 왜 저런데요? 몰라. 이런 반응입니다. 그나마 더 크고 강한 도사견은 자기 분수를 아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핏불테리어보다 훨씬 크고 강한 도사견조차 수사자들을 상대로는 뭔가를 시도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사견조차 핏불테리어를 상대로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때가 많은데요. 핏불테리어 성체 수컷들 중 큰 것들은 몸무게가 대형견들 못지않지만 도사견은 70kg 이상 나가는 초대형견입니다. 중형견을 대표하는 투견이 핏불테리어라면 대형견을 대표하는 투견은 도사견인 셈이죠. 도사견을 포함해 오브차카, 캉갈, 블리쿠타, 불마스티프 같은 초대형견들이 핏불테리어를 제대로 박살내겠다고 덤빈다면 핏불테리어는 그날이 재산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도사견조차 사자 앞에서 바로 꼬리 내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인데 핏불테리어가 사자를 상대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핏불테리어 여러 마리가 황소를 상대로 덤비다가 야구 배트 맞은 홈런볼처럼 저 멀리 붕붕 날아가는 것이 찍힌 장면들도 있는데요. 반면 사자들은 황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동물인 물소를 사냥합니다. 가축으로 키워지는 소들은 덩치는 커도 야생성이 없어서 맹수들의 공격에 훨씬 취약합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소를 데려와 농장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코끼리 떼가 들이닥쳐 농장을 부수는 바람에 여기에 크게 놀란 소들이 뿔뿔이 흩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야생에 적응하지 못한 소들은 이때 대부분이 아프리카의 각종 맹수들에 의해서 죽어버렸다고 하는데요. 하이에나들조차 이 소들을 아주 쉽게 사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묶여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소들조차 쉽게 제압하는 것이 핏불테리어 정도의 중형견이죠. 반면 아프리카의 물소들은 몸무게가 250kg에서 900kg, 최대 1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생물들이며 이 덩치의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이에나 따위에겐 코웃음치며 성체 숫사자들조차도 뿔로 들이받아 하늘로 날려보내는 괴력의 소유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프리카 물소들도 결국에는 무리를 이룬 사자들에게 사냥당하고야 말죠. 물소들은 위험한 사냥감이긴 하지만 만약 성공하면 사자 무리의 구성원 모두를 배불리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사자들이 꽤나 자주 노리는 사냥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자인데 핏불테리어가 사자를 상대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네요. 어째서 핏불테리어가 사자에게도 대적할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투견을 목적으로 탄생했기에 핏불테리어는 항상 다른 개들이나 맹수들과의 전투력 비교 대상이지만 튼튼한 신체를 가진 덕에 예상 외의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엄청난 훈련을 거친 핏불테리어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견, 범인을 쫓는 경찰들을 도와주는 경찰견, 수색견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만 아직도 여전히 다른 견종에 비해 공격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핏불테리어들을 무조건 괴물로만 쳐다보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불독도 한때는 위험한 투견이었지만 공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지금은 애완견으로 정착했습니다. 핏불테리어에게도 그와 같은 시도가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메리칸 불리라는 견종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가 만나 태어난 견종들이 바로 이 녀석들이죠. 이 녀석들은 우락부락한 외모와는 달리 투견으로는 쓰이지 않고 있으며
훈련시키거나 키우기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들이 애완견으로 키우기도 하고 영화 존윅 1편 마지막부터 이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개체에 따라 공격성을 띠는 녀석도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아메리칸 블리이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이제는 이들도 위험한 싸움보다는 다른 활동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